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찌개입니다. 단식의 마지막 제적 하루 전날입니다. 예비식 3일, 본단식 10일, 보식 이틀. 보식 3일인데 이틀째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날짜가 5월 27일 보이십니까? 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상도 이제 거의 이제 식사의 형태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현미죽이었죠. 이제 그 현미를 갈아가지고 죽을 줬는데 오늘은 이제 이 밥풀이 있습니다. 이제 밥의 형태로 예, 건더기가 있고 양배추 동치미가 있고 요거는 이제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이 이제 어떻게 보이시죠? 안에 이제 그 죽순나물이 있습니다. 시골에 이제 지금 대밭에서 죽순이 한참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오늘 새로 딴 죽순을 끊어서 된장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예, 먹을 때 아주 이제 많이 씹어서 30회 이상 씹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당근 주스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숟가락 하나로 이제 다 됐는데 오늘은 젓가락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일반 식사에 이제 그 대형을 다 이제 갖춘 거죠. 그 단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모의 원인을 좀 잘 그 과정들을 순서를 좀 풀어보면 이 머리카락 이 모공이 모근을 잡고 있다가 이제 모근에서 더 이상 이제 잡을 수 있는 힘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이게 탈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왜 빠지냐 하면 이 모공에 염증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모공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 모공을 통해 가지고 모근으로 수분과 영양분이 이제 모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끝으로 못 가니까 이게 가늘어지고 이제 빠지는데 탈모의 이제 근본 원인을 이제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모공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것이 아주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모근을 잡아주는 이 모공에 이 염증만 이제 제대로 없앨 수 있다면 이제 빠지지 않고 꽉 잡아주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단식 기간 중에 머리카락이 계속 이제 탈모가 있으니까 이제 이 굶으니까 탈모가 더 심해진다. 영양분이 이제 없어지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먹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더 빠진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식 기간 중에 이제 빠지는 머리카락은 이미 빠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모공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있었고 이미 빠지기로 여기서는 더 이상 생명이 끝난 머리카락이 단식 기간 중에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기로 되어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딱 잡겠죠. 우리 몸의 세포 조직들이 이 단식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대청소가 되면서 우리 몸의 백혈구가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경찰이나 검찰 조직처럼 이 강도나 도둑을 잡아내는 그런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몸의 염증세포, 이 단식기간 중에 이 백혈구의 활동성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염증세포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모공 속에 있는 그 염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탈모를 예방하고 좋게 하는데 이 단식은 아주 유익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은 단식 15박 16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한번 총정리를 할까 합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